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정혜원입니다. 저는 03학번 카이스트 학부 출신으로 전자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 MIT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정보이론에 관련해서 연구를 했고 또 그 후에는 3년간 미시간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2017년에 카이스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연구 분야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정보이론적인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그런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316 정보이론 및 부호화개론 과목에서는 정보를 정량화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전송하거나 또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의 설계법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보이론 분야는 사실 정보의 흐름이 있는 공학적인 시스템에는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분야인데요. 그런 정보의 흐름이 있는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최대로 전송 가능한 정보의 양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랜덤한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트로 압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주로 배우게 됩니다. 정보이론에서 얘기하는 정보란 어떤 불확실성을 지니는 리소스입니다. 따라서 이때 불확실성을 우리가 랜덤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주로 확률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모델링하기 때문에 210, 확률 및 기초확률 과정이나 그에 대응되는 어떤 수학과 기초확률에 관한 과목을 사실은 꼭 들어야 이 정보이론을 듣는 데 있어서 좀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보이론 과목은 사실 전자과에서는 사실 몇 안 되게 굉장히 수학적인 분석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공학적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 성능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공학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그런 시스템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또 내가 기술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학적인 논리력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력과 공학 시스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잘 어우러진다면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이론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48년에 클라우디 셰논이란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이자 공학자가 벨랩에서 연구를 할 때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스템적으로 잘 설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설계한 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분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할까라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만들어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통신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내 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은 이 정보이론 분야가 나온 이후로는 어떤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최대 성능치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내 시스템이 그 최대 성능치에 얼마나 가깝게 도달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법을 사용해서 통신 시스템에 주로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이론을 들은 후에 전자과 내에 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후속 연계 과목을 들으면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그 과목들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그런 정보이론적인 툴을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이론에서 얘기하는 정보의 정량화 기법들이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들 또 머신러닝 과목들을 듣는 데 있어서도 정보이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자과 학생들이 빅데이터에 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머신러닝에 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 알고리즘이 도대체 달성하는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런 정보이론 수업을 들어서 또는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함으로써 내 시스템의 성능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최대 성능치에 비교해서 내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센스가 있다면 빅데이터 분야나 머신러닝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연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